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그 사장님의 마인드인 거잖아요. 우리가 뭐 지금 뭐 권리금 이런 거뭐 사실 돈으로 해결이 되는 문제고, 그냥 조금 돈을 더 쓰고 아니면 덜 쓰고 이런 차원의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카페가 성공하고 말지 결정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이제 사장이 어떤 생각으로 이 카페 운영하느냐, 이걸 생각이 드는데, 성공하는 카페 사장의 마인드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성공을 하려면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해야죠. 저도 지금도 뭐 제가 책을 내기는 했지만 9년 동안 운영하면서 많은 노하우들을 쌓아놓기는 했는데 그래도 아직도 이제 뭐 배울 것이 없나 기웃기웃하기는 해요. 그리고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성공하신 사장님들 보면은 이제 꾸준히 자기 개발도 하고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단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카페가 내 거잖아요. 내 거기는 하지만 카페라는 공간은 손님 거예요. 손님이 와서 사용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손님을 위해서 일단은 세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수익을 주시는 분은 손님이기 때문에 손님이 와야지 수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장으로서는 카페에서 오랜 시간을 있다 보니까 그 시간 동안에 손님의 공간도 되기는 하지만 내 공간도 될수 있게끔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시는 게 손님이 이제 바쁜 시간이 있고 한가한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요즘에 마감을 계속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감 시간에는 이제 상가에 손님들이 뜸하시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시간에는 이제 제가 뭐 책을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 개발을 위해서 이제 뭐 공부를 하기도 하고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공간이 시간이 편해야 되겠죠. 자기 집처럼. 그래서 그런 공간을 이제 그렇게 약간 잡으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일단은 쉬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긴 한것 같아요. 개인 카페 사장님들 가끔씩 이제 글 보면은 되게 짠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계산기를 두드리다 보면은, 아, 오늘 쉬어도 될까? 아, 이번 주말에 문 닫아도 될까? 약간 그런 게 이제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뭐 체력이 받쳐주면 괜찮긴 하겠지만 너무 지치고 힘든데 계속 문을 열고 있는다는 거는 아니면 이제 뭐 아르바이트생을 이제 구해서 조금 자기가 덜 벌더라도 그 부분을 조금 약간 생기 있게 채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사장님이 지치고 그러면은 직원한테까지 영향이 가고요. 그리고 그 영향들이 다 이제 손님들한테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본인이 이제 조금 그런 거 리프레시할 시간들을 갖고 있는 게 조금 좋은 것 이제 저도 이제 커피를 좋아해가지고 집에서 이제 원두를 내려서 먹는데, 이제 원두를 사려고 보면 가격대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뭐 진짜 싼 거는 뭐 키로에 만 원짜리도 있고, 비싼 거는 뭐 4만 원, 5만 원까지 보면은 그 네다섯 배뭐더 이상 나겠죠, 차이가 사실은. 그 카페를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커피 맛과 카페 성공의 관련성은 어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커피가 맛있으면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 맞죠? 왜냐면 그 맛있는 커피를 먹기 위해서 오시니까. 하지만 커피 맛만 맛있다고 다 성공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페라는 공간은 커피를 마시기 위해 오기도 하지만 그 공간에서 이제 편하게 조금 있고 싶은 마음,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이제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커피를 마셨어? 아, 저녁에 커피를 또 마셔도 될까? 커피 말고 나 다른 거 먹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커피만 세팅을 하지 말고 커피 외에 다른 것들을 뭐 그렇다고 막 아무거나 막 마요라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심도 있게 진정성 있게 메뉴 중에서도 괜찮은 걸로 전문적이게 그러니까 커피 외에 다른 메뉴들도 세팅을 해서 손님들이 좀 선택을 할수 있는 거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커피는 기호식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거를 커피 맛이 이게 정말 정답이야라고 할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분한테는 이게 맛있는데, 이 사람은 너무 진한 거는 나는 커피가 그쵸, 별로야. 그쵸. 나는 그냥, 뭐, 연하게 그냥 마시는 게 맛있어. 근데 이게 사람들마다 되게 차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요즘에는 그리고 워낙 로스팅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원두 선별도 일단은 손님들이 많이 이제 정보를 많이 아시다 보니까 그거의 니즈에 또 맞춰서 퀄리티가 점점 높아져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웬만한 카페들은 다 평균 이상의 원두를 사용하시면서 맛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커피 맛만 좋다고 해서 100% 성공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커피 맛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작가님 입장에서 이제 좀 스타벅스 커피 맛이 어떤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스타벅스가 지금 제일 잘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간에 어떻게 보세요, 커피 맛? 제가 볼 때 스타벅스는 물론 커피가 맛있는 메뉴들이 있죠. 그러니까 스타벅스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퍼스널로 계속 이제 요구하는 거를 다 디테일하게 들어주는 메리트가 있기는 해요. 그렇기는 하는데 스타벅스를 왜 가세요? 갈 때? 사실 저는 사실 공간 때문에 가죠. 저도 그거라고 눈치 안 보고 그냥 뭐 작업할 수 있고 그런 것들. 예. 스타벅스에 제가 볼 때는 대다수의 손님들이 찾는 이유는 눈치 안 보고 오랜 시간을 머물러도 괜찮은 노트북을 작업을 해도 충전을 해도 터치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음료 한 잔으로 솔직히 좀 그렇지만 뭐 5시간, 6시간 그쵸. 있어도 뭔가 이렇게 그런 제약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뭔가 작업을 해야 되겠다. 어디 가지? 아 스타벅스 가자. 이게 이제 그런 공간을 활용하는 거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테이크아웃으로 커피를 계속 이렇게 뽑는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그래서 이제 제가 카페는 약간 복합적인 이제 공간으로 자리를 잡는다는 게 약간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타벅스는 공간도 여유도 있기도 하긴 하지만 이제 개인 카페 같은 경우에서 이제 공간이 좀 있는 곳들은 약간 사장님이 분위기도 약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조금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스타벅스처럼 자기는 그런 컨셉으로 하고 싶어 하면은 뭐 손님들이 노트북 갖고 뭐 5시간 6시간 있어도 뭐 터치하지 않는 약간 그런 거. 그래서 스타벅스는 이제 그런 걸로 저는 승부를 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 원두의 퀄리티나 로스팅 기술의 발달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흔히 말하는 뭐 맛없는 커피, 최악의 커피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사라진 거군요. 그러니까 웬만한 게 다 상향평준화 됐기 때문에 정말 아주 스페셜티 아니면은 이제 사실 구분도 잘 안 될 뿐더러 취향만 남는 거고 그 상황 속에서 스타벅스는 이제 공간을 어떻게 보면 잘 편의를 제공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